안녕하십니까. 한효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98페이지죠. 98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8번 보시면 98페이지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5번이 답인데, 자,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를 한 때, 매매 계약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5번 보시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를 보죠.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보시면 폭리 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죠. 자, 주관적 요건인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을 넘어서, 인식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은 X가 되는 거죠. 4번, 피의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심적 궁박이 포함된다. 맞네요. 자, 궁박이라는 것은 뭔가요? 급박한 공공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냐면 어려운 사정이죠. 따라서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는 질문이죠. 7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 공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네요. 자, 우리가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불공정해요. 그러면 공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법률행위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러한 행위란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디귿번은 뭐죠? X죠. 공박은 본인입니다. 1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공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일단 답은 3번인데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1번인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적용돼요.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어차피 항상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기 때문에 현저히 불균형하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증여 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도 고려해야 되겠죠. 3번 대리행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죠. 5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X.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21번 보시면 옳은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허위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물론 반사회적이죠. 나쁜 짓이죠. 따라서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나머지 문도 볼까요? 1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 중개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 주면 되는 거죠?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50만 원을 주기로 한 부분만 무효인 것이죠. 초과로 주기로 한 부분만 무효인 것이니까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고 평가된다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특히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한 행위, 숨기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5번. 불공정한 법률의 궁박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정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22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이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순 없어요.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 답은 2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반복적인데 조금 추가될 것은 뭐냐면 4번이죠. 무경험이란 뭐냐?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무경험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한 거래 행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가 아닌가 요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X가 되네. 답은 뭐죠? 2번이죠. 자, 23번.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 1번.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약정을 했으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무효죠. 2번.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니까 2번도 뭐죠? 무효인 거죠. 3번. 첩관계,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2번을 다시 봐야 되겠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틀렸어요, 제가. 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어요.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뭐가 아닙니까? 나쁜 짓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돈 받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정당하게 증언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돈을 전혀 못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하루 일당 정도 일실 소득 정도는 줄수 있다고 보고요. 교통비, 여비 정도는 줄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실소득이나 여비 등을 초과해서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읽어보면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존받기라는 약정이면 일실소득이나 여비 등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주는 것이 가능하고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부척관계 반사회적이고요. 4번, 변호사가 아닌 자예요. 자, 우리가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죠. 민사사건에 대해서. 근데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기로 했으면 반사회적이서 뭐예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라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겠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고요. 5번 보시면 자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당연히 뭐 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이 아닌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간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면 당연히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근거로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따라서 이 승인이 만약에 정당하다 하더라도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으면 반사회적이니까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여기 2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꼭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24번입니다. 24번부터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24번. 법률행위 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 자,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 잘 모르겠으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1번. 법률행위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야 한다. X죠.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2번.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부당해요. 자, 만약에 합의라 했다면, 계약이라면 국가가 개입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부당하다면,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무효일 것이고 그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계약자의 원칙상 그 계약 조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매매 계약서상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부당하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무효인 것이니까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법률 해석의 기준입니다. 자, 일단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해 보고요. 자,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2차적으로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하고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신의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거든요. 따라서 4번.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법률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인다. X죠. 항상 먼저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당사자 의사, 의도한 목적인 거죠. 따라서 사실인 관습이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은 결론만 좀 숙지해 주십시오.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된다. 아이고, 옳은 것이 지금, 지금 5번도 맞는 질문이네. 아, 제가 지금 답을 문제를 잘못했네. 지금 답이 뭐죠? 3번, 물론 맞는 질문이고,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3번과 5번
두 개를 해야 되겠네요.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률행위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된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 5번 두 개가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5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입니다.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공공시 XX 동 96구의 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목적물의 집원 등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공공시 XX 등 96구의 36에 있는 100평방미터의 을토지를 표시하였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A와 B가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의사는 갑토지인 거죠. 근데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을토지라고 적었어요.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서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면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공시 XX 동 969의 39에 있는 100평방미터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이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데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한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지문이 두세 개는 싹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더라도 뭐인 거죠?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죠? 결론인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왜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고 2번. 2번도 X입니다. 을토지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죠. 3번도 X죠.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인 B의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경유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자연적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5번은 뭐 말도 안 되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26번이죠. 갑은 자신의 X토지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 소유 Y토지로 표시하였어요. 그러면 뭐만 맞겠습니까? 의사는 X토지인데 표시는 뭐죠? Y로 됐고 Y토지에 대해서 뭐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죠. 자, 문제 지문에서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대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매도하기로 약정했다는 말이 나오려면 무슨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이고 따라서 결론은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고 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착오 문제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 따라서 4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을토지의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라고 X토지를 새롭게 뭘 해줘야 됩니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105페이지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도 있고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요. 자,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묵시적 의사표시고요.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 살래라고 했더니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얘기죠? 사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1번. 통상의 의사표시를 직접적 의사표시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포함적 의사표시를 간접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포함적 의사표시는 실행행위 내지 이행행위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와 구별되는데 맞는 질문이고 통솔은 포함적 의사표시를 묵시적 의사표시 일종으로 봅니다. 4번. 이를 보류함으로써 포함적 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 성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사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입금하면서 내가 일단 너에게 돈을 입금하는 거지만 사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의를 보류하면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뭐할수 있죠? 방지할 수가 있고요. 5번, 유료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다는 얘기는 주차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료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는 행위를 하면 그 순간 주차 계약이 성립된 것이니까 주차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역시 이의 보류로서 주차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X다. 왜냐하면 차를 주차하는 순간 이미 주차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5번이죠. 2번입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로 못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X인 거고요. 2번처럼 묵시적 의사표시로 할수 있는 것을 고르라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전부인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묵시적으로 못하는 의사표시는 단한 개도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와 있죠.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례를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또는이죠. 따라서 알아도 상대방이 알아도 무효고요. 상대방이 알수 있어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선의이고 and 무과실이어야지만 유효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핵심인 거죠. 3번 보시면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여기서 일단 2번을 보시면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러면 몰랐죠? 선이죠? 과실이 없죠? 무과실이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을 보시면 다만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제3자는 선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겠죠. 5번 보시면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병은 선이니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도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고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판례로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 진이란 뭐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모인 것은 아니죠. 아,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인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요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X죠? 강제에 의하여 재산을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증여는 내 심적 효과 의사 결여된 것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고,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모인 것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문제 좀 보셔야 되겠네요. 5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1번이 답인데 요거는 암기하는 겁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아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타인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다라는 1번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질문들 한번 쭉 보시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명백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다만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통종허위 표시가 나오는데 요 통종허위 표시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